통영항에서 남동쪽으로 26km 떨어진 해상에 행정상으로는 통영시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거제시에도 가까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지구로 있는 소매몰도의 아주 마지막한 육산 152m의 망태봉을 2008년 6월 6일 다녀온 영상입니다. 청주에서 4시간 반 만에 여기 거제 저구항에 도착했어요. 하면 또 구경이 완만히 잘 돼. 오늘은 편에 조금 있습니다. 여기 민박들은 요즘 4만 원 정도, 그리고 여름이 되면 5만 원 정도. 저 산나무 고갯길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고갯길로 넘어왔어요. 여기는 저구항. 명사해수욕장과 망산. 명사해수욕장 그리고 망산. 12시 20분 되래. 우리 12시 20분 배 타고 갑니다. 방문을 마치시고 전장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해서 12시 56분 등산 시작합니다. 여기 등대 가는 길이라는 그런 안내판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 타솔산장이라는 민박집이 관망할 곳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시간 기록은 참고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중에 25m의 마을 끝집에 망태봉으로 올라갈 건데 좁은 길이라서 올라가는 사람들 와서 피할 수가 없네. 75m에 올라서 잠깐 뒤돌아보는 거예요. 능선에 오르니까 폐교된 소매몰도 분교장 터가 있어요. 능선에 올라와서 1시 13분 115m에 있는 분교장 폐교되었지만 숙소를 쓴다고 그러는데 폐교장 바로 뒤에 있는 능선의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앞으로 갈 등대가 저 앞에 보이는데 115m 능선에 오면 이렇게 넓은 쉼터가 있어요. 이 쉼터 바로 옆에 선착장은 등대섬하고 망태봉 갈림길이 있어. 망태봉으로 가는 길. 나 보이지 않아? 1시 19분 145m인데
이런 세관 내몰도 감시서 옛터군. 그 감시소까지 올라오는 평평한 길. 망태봉 해발 152m 밑에는 삼각점. 망태봉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바위섬이고 바로 가까이 폐교가 보이고 앞에 보이는 건 내몰대, 여기는 송원대, 세관 감시초소, 여기까지 100m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등대 선물들 왕래를 하는 망태산에서 내려갑니다. 자, 이것이 135m 망태봉 감시초소입니다. 내려가면서 그 갈림길과 뒤로는 매몰대. 다시 여기서 이제 등대섬 갈림길 1.4km로 경사가 심하네. 저쪽에도 신천장이 있네. 42도에 쉼터가 하나 있고 간만조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출입을 삼가해달라는 경고문 틀어지나 급경사 계단길로 바닥까지 갑니다. 저래 매점도 있네. 현재는 이게 강조기 때문에 불이 빠져서 등대선까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소음에 대하니까 화장실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소매몰도 항로표지관리소예요. 돌아본 항공표지관리소 계단 반상로 우측에 등대 오르기 바로 전 오른쪽 등대에서 여기는 못 끝나갑니다. 근데 앞에 목책을 넘어와서 보는데 지나면 이렇게 저쪽 남서쪽으로 가는 길이 등대섬 동쪽으로는 단해를 이루고 있는데 수십 길 낭떠러지 밑에 삐죽삐죽 솟아있는 바위 봉들은 몰려와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함께 비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밑에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은 바위에 와서 부딪히면서 어떤 곡을 작곡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바람 소리만 들리지 않는다면 작은 바위덩이마다 각각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 같네요. 같은 장소를 아래서 위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노래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서남쪽 끝단에는 돌탑을 쌓고 서남단에 있는 바위들 여기가 자살마을이에요? 아, 여기 숙제가 잘 없어요. 여기가 자살마을이다. 거기가 저기인가 보네. 거기 아니야? 거기는 거기 세상에 막 나가 건강하잖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150여 계단 이상으로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 왼쪽에서 저 망태봉 길은 없는데 가요? 네. 아이고 95m 3시 보이는데 120m는 생각하고 있어. 여기 청주 한신묘가 있네. 반갑군. 전망바위가 있고 거기서 아주 등대섬이 잘 보여. 서남쪽 능선길로 해서 다시 정상에 올라왔어.
이 펜션은 하루에 8만 원, 그리고 민박은 3만 원 정도 받거든요. 아주 여기는 자연산 미역이 배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2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배가 나는데 20도가 나요.